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위치 센서 중에 하나인 LVDT와 RVDT 센서 신호를 신호 처리를 위한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VDT는 리니어 베리어블 디퍼런셜 트랜스포머고, RVDT는 로테이팅 베리어블 디퍼런셜 트랜스포머고. LVDT는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위치 센서를 위치 값을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RVDT는 회전하는 어떤 위치에 대해 가지고 위치를 측정하는 그런 위치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LVDT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1차 측에서 AC를 가해주면은, 그다음에 2차 측 권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위치 역화가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에 자기장이 많이 유도돼가지고 이쪽 전압이 커질 거고, 그다음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전압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파 정류를 이용해가지고 DC 값으로 변환해가지고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RVDT도 마찬가지입니다. RVDT도 이 프라이머리 1차 측에다가 일정한 전압의 주파수를 가해주면은 요 위치 센요 얘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이쪽에 많이 유도될 거고, 이쪽으로 많이 돌아갔으면 이쪽으로 유도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LVDT나 1차 측에서 일정 전압, 일정 주파수를 가해주고, 그다음 위치에 따라서 많이 가해지는 쪽으로 전압이 많이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이쪽 전압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전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은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중앙에 왔을 때는 자기장이 똑같이 유도되니까, 이 전압이 0볼트가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 1볼트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1볼트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요게 이 LVDT 센스라고 하면, 1차 측에 일정 주파수, 일정 전압을 가진 전압을 인가해주면은 위치 센서에 따라서 이쪽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쪽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두개 차를 정복하는데, 이쪽이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위상을 가진다 그러면은, 요쪽이 많아지면, 위상이 바뀌는 거죠, 위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요 소스 전압을 가져와가지고, 비교기를 가지고, 0볼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형파를 만들어주면은, 요거하고 동기된 구형파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구형파에 따라서, 플러스일 때 닫히고 마이너스도 열리고 그러면 이 반파 정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DC 값이 나오는데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치 값이 딱 정확하게 제로가 되면은 요 전위차가 제로가 되고 요것도 제로가 되면은 여기 0볼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요 정밀한 위치 센서 같은 경우는 특히 유압의 어떤 MCV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적은 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 변위가 맥스 변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0mV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한 10배 정도 정폭해 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V 값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별도 게인을 하는 오펜프를 달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V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V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에
변이가 500mV를 갖는 센서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조절해 가지고 이제 500mV를 플러스 마이너스 5V로 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V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반파 정류 회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를 이제 얘기하는데 다이오드 정류는 이제 그 플러스 전압밖에 안 나오죠.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반도체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어떤 정류 회로는 플러스 전압도 나오고 동시에 마이너스 전압도 나오고 이제 위상이 이제 같으면은 플러스 이제 위상이 전압이 나오고 위상이 반대면은 마이너스 전압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위치값을 좀더 정밀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반파 정류의 정확한 값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그 그러니까 RMS 값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분한 평균 값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RMS 값이나 적분 값이나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사인바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얘가 얼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하는 어떤 그 정의로는 그요 피크지 그 맥스 값에다가 요 VOP죠 이제 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준 걸 우리가 VRMS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220V 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움직이는 AC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피크치를 이제 루트 2배 한 값이 22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어떤 DC로 평할된 어떤 그런 개념의 값이 220V인데 피크치는 또 크겠죠. 이제 1.414배 곱해주면 이제 그 피크치가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MS는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AC의 사인파를 부르기 위한 어떤 명칭으로 좀 봐야 됩니다. 명칭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를 한게 우리가 이제 요 맥스치를 루트 2로 나눈 값을 우리가 VRMS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자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파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DC로 만들면은 걔는 적분값이 되는 거죠. 그럼 적분값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적분값 하면은 이제 VOP의 파이 분의 2를 한 값이 1.414를 나눈 값이 아니고 이제 파이 분의 2를 한게 이제 적분값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가 이제 RMS 값이 이제 조금 크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RMS 값하고 적분 값의 비는 이제 이게 딱 1이 안 되고 0.9003이 된다는 건데 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VRMS 값이 이게 적분해 가지고 하면은 그 적분 값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로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반파 정류를 하면은 사실은 적분 값인데 단순히 루트 2를 나누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트 2를 나누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르기 위한 어떤 값이고 그러니까 그 사인파를 이제 지칭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값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VRMS하고 근데 VRMS 루트 2로 나누는 VRMS 값하고 실제로 적분한 값하고는 한10%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어떤 근사치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이제 그 RMS나 적분 값이나 뭐 그냥 1대1로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밀 센서에서는 이제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위상이 그러니까 요 차를 이제 접근한 요 값이 이제 그요 차에 따라서는 얘가 높으면 이제 위상이 반대가 될 거고 얘가 높으면 위상이 이제 이 위상하고 똑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높으면 요 위상하고 반대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그 반파 정류 회로의 입력 값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 소스하고 위상이 같을 때하고 반대일 때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 정류를 하게 되면은 요 위상은 달라지더라도 그 이제 그 DC 값은 항상 이제 그 플러스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그 스위치를 가지고 반파 정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상이 이제 그 같으면 플러스가 나오고 위상이 반대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다이오드로 이제 정류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스위치로 이제 정류한 거 하고는 이제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로 이제 정렬 하게 되면은 VRMS 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RMS 값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그 반파 정렬 하게 되면 이건 순수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 VRMS 값에서 0.9003 한 이제 요 에버리지 값이 나온다는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리플 파인 형태도 또 다릅니다. 다이오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이오드가 이제 도통하는 그때만 이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도통하지 않는 그때는 또 방전되고, 도통하는 전압이 됐을 때만 이제 충전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VRMS 값이라 그러면은 VRMS 값보다 이제 요 입력이 높을 때만 이게 충전이 이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값이 이제 그 각근의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충전이 안 되고 이제 계속 방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피크치에서 약간 충전했다가 그다음에 계속 방전했다가 충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 같은 경우는 이제 VRMS를 기준으로 피크치가 높을 때는 충전했다가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다이오드 정류 같은 경우는 VRMS 값으로, 그러니까 요 센터 값이, 리플의 센터 값이 VRMS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실제 정밀 센스에 쓰이는 이제 이 스위치를 이용한 반파 정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상이 다르면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고 위상이 같으면 플러스 전압이 나오는데 그런데 리플도 다이오드 정류를 한 거하고 이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요 그러니까 다이오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의 이제 리플이 생기는데 반도체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의 이제 그 리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턴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캡의 충전이겠죠. 그때 이제 어떤 가도 특성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충전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프하게 되면 그때는 DC로 된다는 겁니다. 충전할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이제 요 스위치가 오프하게 되면은 DC가 되고 이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요 이제 순서 DC 요 값이 이제 에버리지 값이 되는데 요 이제 파이 분의 2의 이제 OP 값이 된다는 거죠. 그게 RMS 보다는 이제 10% 정도 낮은 0.9003이 된다는 겁니다. 3이 아니고 33이죠, 이제. 33이 아니고 3이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하고, 이제 실제 이제 그 피스파이스를 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 이제 그 정류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스위치 정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이제 그
이 파형이 판약이 이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이 특히 이제 정밀 센서 같은 경우는 정밀 센서 그러니까 알바이트나 알바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위치를 제어하는 이제 정밀 센서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적은 변이를 이제 그 강한 분해능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한3000뭐 헤르츠 뭐 이제 그 3000 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킬로헤르츠 단위로 이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위치 이제 정밀 위치 센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이 다이오드 정렬을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이제 요 반도체 스위치에 의한 이제 정렬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이오드 정류한 값보다는 이제 0.9 정도, 그냥 10% 정도 이제 작다는 거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적분값하고 이제 일치를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스위치 정류한 거하고, 리플도 이렇게 이제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정밀 센서 같은 경우는 요런 어떤 이제 RMS와 그다음 실제 적분값에 이제 어떤 한0.9, 10% 정도 낮은 이제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 자료는 제가 그제 블로그에 요 블로그에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T 자료가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 제가 이제 요그 유튜브 이제 그 댓글에 요 블로그 주소를 이제 같이 달아 놓을 테니까 요 PPT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서 이제 좀 찾아가시면 예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LVDT, RVDT 그 이제 정밀 위치 센서에 쓰이는 어떤 반파 정류 회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파 정류도 이제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이용하는 이제 반파 정류가 있는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